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19년 말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아마존의 사업 전반적인 것들을 동영상을 정말 한 개씩 올리다가 이제 2021년 구독자 드디어 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했던 제가 2019년에 아마존을 창업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막막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마존을 시작하시거나 무언가에 도전하신다면 굉장히 막막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2019년 말에 그렇게 똑같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동영상들을 그렇게 꾸준히 올릴 수 있고 아마존도 성장시키고 커뮤니티도 관리하고 유튜브에 블로그까지 할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의 브랜드를 키우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책 추천도 한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마존의 딥한 컨텐츠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에 퇴사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도 퇴사를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때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블로그에 같이 글도 함께 올리고 그렇게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과도 만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동영상 127개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놓았고, 블로그 글도 100개가 넘게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방에는 무려 1000분이 넘는 분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정말 딱한 가지가 제가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2021년 또 2022년 새해에 돌이켜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를 앞지르고 진정한 세계 1위 부자 등극을 한 앨런 머스크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스페이스X도 있고 다른 회사들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 24시간 또 저의 24시간, 앨런 머스크의 24시간도 모두에게 다 똑같은 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편님은 어떻게 해서 단톡방 관리,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사업까지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도 더 바쁘신 분들,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시간 관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5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를 듣고 5분 단위로 쪼개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분 단위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너무 투머치 아니냐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누군가가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짤, 바로 이 짤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의 짤인데요. 스트레칭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그냥 한다고 하죠. 생각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아마존 사업도 하고 커뮤니티 관리 실시간까지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 하나를 세팅을 했고 김연아 선수도 바로 이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팅되어야 앨런 머스크처럼 하루를 정말 쪼개고 쪼개서 정말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그 한 가지는 바로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지금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을 한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 바로 루틴의 힘이라는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 제가 루틴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루틴은 어떤 것인지 해서 고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루틴을 말씀드려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에 있고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관리와 단톡방에 밀린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틴이 다 하루가 짜여져 있는데요. 아마존 사업과 관련된 루틴이 있고, 또 아침을 밥을 먹기 전까지 루틴이 있고, 운동하는 루틴이 있고, 이 모든 루틴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루틴의 힘, 이런 책들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 읽으신 다음에는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책상 근처에 항상 배치시켜서 항상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제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보표님께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블로그 관리에, 그리고 단톡방 관리에, 그리고 아마존 사업까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루틴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앨런 머스크도 아마 처음에는 5분씩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습관,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앨런 머스크는 또한 일주일에 10시간은 꼭 데이트를 한다라는 또 루틴을 정해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께서도 무언가를 할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루틴을 만드셔서 꼭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루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추천드린 책, 그 책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내가 루틴을 만들어야 할지 이러한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틴에 대한 이야기, 반복적인 것, 꾸준함, 그리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동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존 사업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책은 세스 고딘의 This is Marketing 이라는 책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 창업을 해서 아마존에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아니면 2021년에 판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 중에서 브랜드를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창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고 계신다면 정말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읽어놓으시면 좋으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브랜드를 사용할 고객을 이해하고 포지셔닝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마케팅의 기초,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이용할 소수의 고객들을 타겟하고, 그리고 그 소수의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본이 있는 기업이라면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이러한 마케팅의 기초적인 것들을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만명 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블로그 글도 올리고 거기에다가 단톡방 관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사업까지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드셔서 꼭 좋아하는 일, 그리고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루틴을 만드셔서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채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고, 또 저의 커뮤니티에서 조인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팔로우 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2021년에 꼭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만 명이 넘게 돼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아마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키우는데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쪼개면 쪼갤수록 넓어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적용시키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1월이고 2021년이 앞으로도 11개월이나 더 많이 남았는데요. 2020년에 제가 동영상 많이 올리고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2021년에도 또 계획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과 그리고 또 커뮤니티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동영상의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